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또 점성도를 가지고 운세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 점성도는 지금 언제 거냐면 11월 넷째 주 별자리별 운세에서 11월 18일에서 11월 24일 거에 11월 18일에서 11월 24일까지 별자리별 운세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언제 거냐면 11월 20일 날 있는 거예요. 20일 거예요. 자, 그래서 20일이 되게 되면 조금 특징적인 일이 자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달이, 이게 지금 달이잖아요. 자, 달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처녀자리에 있죠. 달이 처녀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화성이 지금 여기에 딱 걸쳐 있습니다. 보면은 이 천칭자리와 그리고 이 정갈자리 사이에 지금 화성이 걸쳐 있거든요. 자, 이제 화성이 정말로 정갈자리로 넘어갑니다. 20일부로. 자, 넘어가게 되고, 자, 19일로 해서 화성이 정갈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 화성은 우리가 행성 중에서 자, 토성과 토성과 화성이 자 흉성으로 보고 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화성이 어디로 넘어가는 우리 요주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갈 자리에 화성이 감으로 인해서 자 정갈 자리는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정갈 자리는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체계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면서 모든 걸 스캔하는 그리고 그런 걸 좀 뜨거운 가슴 속에 불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별자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기질이 많이 안 드러나다가, 이번에 지금 한 60일간, 한 집에서 지금 화성이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되면서, 그 기질을 이제 드러내 보이겠죠. 자, 주인이기 때문에, 자,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힘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성이 된다고 보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화성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별이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그 기질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날 화성이 정갈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태양이 이제 22일이 되게 되면 요 사수자리로 딱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이제 사수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성이 역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21일날 수성이 역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별자리들은 이제 다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제 그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2일날 태양이 사수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달은 이제 달이 20일날 처녀자리로, 그리고 22일날 달이 천칭자리로, 그리고 24일날 달이 사수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24일에 조금 특징적인 일이 좀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현상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살펴볼 게 뭘 살펴봐야 되냐면, 우선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지워지네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목성과 금성이 같이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회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완전히 회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경제성장이라든지 금융평창, 그리고 과소비, 사치 등, 관련 분야의 확장성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뭔가 긍정의 별이기는 하나, 금성이라는 건 상당히 물질적인 별이죠. 좋은 거 갖고 싶고, 갖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싶고, 그런 별인데, 거기에 목성이 같이 붙음으로 해서, 약간 더 쓸 수 있겠죠.
더 약간 쓰고 가소비적인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좋은 건데, 이건 조금 좋지 못한 건데, 이렇게 줄을 딱 보면 예하고, 예하고, 이건 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마주보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마주보게 있는 거는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해서, 이게 썩 좋은 각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성은 이게 약간 싸움의 별이고, 천왕성은 돌발 행동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천왕성과 화성의 어포지션이 정갈자리 3도와 황소자리 3도에서 대립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사회적으로 분쟁, 대립, 공격, 도발, 전쟁, 소송, 시비, 그리고 승용차 충돌, 그리고 탈선 등 조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 그날 이게 지금 화성과 수성이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날부터 회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목성과 아니 토성과 명왕성이 계속 자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정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서로 주체성을 한 번씩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목성인지 금성인지 내가 토성인지 명왕성인지 아니면 내가 수성인지 화성인지 컨정션이 되게 되면 그 기질들이 이제 혼돈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혼재된 그런 일들이 우선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별들의 움직임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우선은 태양이 사수자리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태양은 밝음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태양은 밝음이면서 윗사람, 아버지, 그리고 고위급 간부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움직이는 방으로 감으로 해서 은총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가장 요주하게 봐야 될 것은 화성이 되는데 화성이 정갈자리로 움직임으로 해서 각자의 별들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방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사수자리로 화성이 정갈자리로 변화하여 움직였다. 행성이 정갈, 사수, 염소자리로 지금 전부 다 이곳에 다 집약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집약된다. 세 자리 모두 사회성을 상징하는 별자리이므로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자, 그런 일에 사실은 에너지가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뉴스도 그렇고 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사수자리로 지금 이렇게 태양이 탁 들어가면 문화계나 종교계 있죠. 자, 그래서 학문과 종교와 관계된 어떤 조금 큰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많을 것 같다 보이고 화성이 정갈자리로 들어가므로 별자리들마다 화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곳에 이슈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별들의 움직임은 그래서 계략 설명은 자, 태양이 사수자리로 넘어갔다. 화성이 정갈자리로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목성과 금성의 회합이 있다. 그리고 화성과 그 다음에 천왕성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자, 요게 별들의 조금 큰 이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별 운세는 지금 이번에 화성이 움직였기 때문에 양자리에서 보게 되면 보세요. 화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화성이 자, 보세요. 양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 그러면 양자리의 주인 행성인 화성이 파트너의 재산궁에 들어가므로 동업자와 금전거래를 주의하고 근데 이게 또 장점으로 약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이라든지 있죠. 약간 남의 돈을 조금 빌려 쓰려는 그런 형태는 어찌 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양자리 분들 중에서 뭔가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하신 분들 있죠. 자, 그거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어쩌면 되지 않을까. 예. 양자리의 주인 행성이 화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파트너의 재산방으로 정갈자리로 들어가는 거는 위치 또한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자, 추진해보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소자리의 주인이 금성이. 자, 금성은 그 자리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게, 주인이, 파트너의 재산을 상징하는 방에 있으므로, 자, 금전적인 거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이게 좋은데, 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태양이 이쪽으로 딱 합류를 하게 되면, 명명백백 밝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당한 일은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여기에 파트너궁으로 지금 화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은 연인이나 파트너와 다투지 말자. 자, 그거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황소자리들은 이번 주에 자, 금전 지출을 좀 주의하자. 정당한 일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연인이나 파트너와는 다투지 않게 주의하자.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자, 쌍둥이 자리 수성이, 하나. 자, 수성이 이번 주에 역행을 멈춥니다. 20일이 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섯 번째 방에 화성이랑 수성이랑 같이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은, 이제 파트너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트너 기운이라든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돼서 좋다. 쌍둥이 자리들은. 그래서 큰 사람을 만나고 윗사람한테 잘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건강의 방에 지금 화성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수술이라든지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쌍둥이 자리들은.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고를, 어쨌든 교통사고, 화성이 건강의 하우스로 들어오므로 교통사고 등 사고를 주의하고 건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파트너를 상징하는 목성과 금성의 회합으로 운이 좋고, 자, 그런데 금전의 과소비를 주의하자. 아시겠죠? 확장됨으로 해서 많이 지출할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 자, 계자리의 주인인 달이 어디서부터? 계자리의 주인인 달이, 자, 사자 자리에서부터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사수로 이번 주에는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금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자,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자, 아이의 건강. 왜? 화성이 지금 요 계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이를 상징하는 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개인의 유의궁인데 오락을 상징하거든요. 자, 근데 수성이 거기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컴퓨터를 잘 챙기자. 아시겠죠? 혹시나 이런 거 다운돼 버리는 거, 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잘 살피면서 유의하자.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사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자 자리는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사수자리로 들어가고 개인의 즐거움의 방으로 에너지가 모인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고 연애운이 상승된다. 자, 그런데 가족의 방으로 화성이 들어오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 간의 다툼을 주의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는 주인인 수성이 사회소통의 방으로 들어오므로 정보소통에 대한 재검토 있을 수 있고, 화성이 지금 같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주변인과의 구설 말썽. 자, 그래서 형제 간의 구설 말썽이라든지 주변인과의 구설 말썽. 자, 그거 안 나게, 자, 조금 주의하세요. 근데 그게 할 수 없어요. 화성이 들어오게 되면, 자,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시끄러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말썽을 작게 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천칭 자리는
전층 자리의 주인인, 자, 금성이. 자, 금성이 지금 여기로 가죠. 세 번째 방에 있으므로, 사람과의 소통의 방에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활성화하면 좋고, 화성이 금전의 방에 있으므로 금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통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자, 그런 일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금전과 관계된 일 조금 철저히 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전칭자리는 지금 화성이 이제 들어가면 60일간 그 방에 머물게 되죠. 자, 그래서 건강, 이 자금에 대한, 돈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어떤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내년 초 되기 전까지는, 요 금전 지출 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썽도 좀 있을 수 있고, 자, 그게 돈을 상징하는 궁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 조금 금전에 관해서 조금 예상을, 이렇게 되겠다 하는 예상을 좀 가지시고, 조금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고,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주면, 이게 근데 해왕성과 요렇게 어포지션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거 싸움 날 수 있어요. 이상한 상황에서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다툼에 주의하고, 자, 그리고 불이나 열이 나는 도구를 좀 조심하자. 불이나 열 나는 도구 있죠? 자, 겨울이니까, 난로라든지, 내지는 밑에 그 장판 같은 것도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갈자리들은 원래 불을 상징하는 잘 별자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불을 좀 조심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는, 자, 사수자리가 지금 태양이 계속 12궁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썩 좋지 않았어요. 한 달간. 자, 이제 태양이 넘어오니까,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에 있고 금성이 같이 합류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건강에 수술수가 있고, 왜? 화성이 지금 12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에 수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좀 면밀하게 사수자리 분들은 살펴야 되고, 자, 그리고 수성이 또 이게 12궁이라는 어떤, 자, 뭔가 빠진 궁에 지금 사수자리에서 봤을 때는 수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수자리에서 봤을 때는. 자, 이랬을 때, 어떤 정보통신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염소자리의 주인 토성이 자기 집에 있고 명왕성과 같이 있으므로 특별한 기운이 있죠. 자, 있게 되고, 자, 그리고, 근데 12궁에 지금 태양이랑 또는 금성이랑 목성이 있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사랑이나 끌림에 주의하자. 자, 태양이 지금 샥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의 은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주의하자. 왜냐면 화성이 지금 그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화성이 우리 그, 요, 자, 그, 요, 염소자리 입장에서 보면 화성이 지금 이 열 번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11번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변이라는 거는 정말로 조금 큰 집단에 사람들과의 어떤 말썽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 자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궁에 목성과 금성이 같이 있으므로 사람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또 태양이 또 들어오니까 이제 사회적인 중요한 분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겠죠. 윗사람. 자, 그리고 직업의 방으로 화성이 들어오므로 지금 직업의 방으로 화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직장 동료들과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자. 요 딱 화성이 지금 여기로 딱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과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들은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 목성이. 자, 목성이, 아이고. 자, 물고기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자, 직업의 하우스에 있죠. 직업의 방에 있고, 금성과 합류함으로 직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경기가 있고, 자, 이번에 태양이 여기로 싹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계기가 있고 승진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승진되거나 그럴 확률이 우물고기 자리 분들이 훨씬 높죠. 태양이 지금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화성이 여기로 지금 들어오죠. 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홉 번째 하우스가 되는데 여기는 외국을 상징하기도 하죠. 자, 외국은 아니고 아홉 번째 방이 되니까 종교 뭐 아니면은 어떤 자기 철학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상징하는데 자 거기에 그게 아홉 번째 방이기 때문에 그 화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사상 문제를 가지고 약간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내내 올해 내내 목성이 직업을 상징하는 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직업 운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내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이제 그게 11하우스로 들어가니까 더욱더 좋은데 내년에 진짜 좀 특징적이죠. 왜냐면 목성이랑 토성이랑 명왕성이 한 집에 머물기 때문에 좀 특이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좀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천공도를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이 세모가 지금 좀 많거든요. 이런 사각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좋다. 삼각으로 손잡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화성과 천왕성이 대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성과 목성이 합을 하고 있고, 자, 그런 요인들이, 조금 크게 대두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태양이 이제 사수자리로 넘어갔고, 그리고 화성이 정갈자리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별들은 이번 주에는 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우리, 타로 뉴스, 우리 별들님들도, 이번 주에도 저희 어떤, 정성 해석을 통해서, 좋은 어떤 오늘 살아가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타로 뉴스의 힘이 됩니다. 자,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